안녕하세요. 오늘이 피시선인자 생선뼈를 닮았다 하여 고불고불 아주 재미있게 생긴 아이예요. 오늘은 이 아이 너무 많이 자라서 달라서 똑같이 데콜코마니 할까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세 개의 화분에 흙을 나눠 담았어요. 영상이 너무 길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보는 이 시간도 아까우니까요. 우선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고 싶은 아이를 잘라줄 거예요. 세 개만 자를 거니까 일단 하나 잘랐고요. 또 하나의 아이를 또 자를 거예요. 당황하게 자르면 되겠죠? 물에 담그기도 하긴 하는데요. 저는 바로 삽목할까 하고요. 물에 담그어서 뿌리가 내리면 그때 흙에 심어줘도 되기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선인장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잘 자라요. 그냥 흙 위에 던져놔도 잘 자라기도 해요. 네, 오늘은 흙에다가 꽂을 거예요. 핀셋을 이용하여 선인장이 들어갈 부분을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면서 편하죠. 요즘은 식물의 유행의 트렌드가 많이들 변했죠. 이렇게 구불구불한 아이 생선뼈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다시 흙에 묻겠습니다. 한 번 더 핀셋을 이용하여 자리를 만들어 주고 꽂기만 하면 되겠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처음에 이 아이도 이 아이처럼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새 훌쩍 커버렸네요. 그럼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